칭찬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걸크러쉬 이제 그래서 오늘 화장이 아, 잘 먹었어요. 네. 자체도 잘 먹었어요. 아, 약간 세영이 이미지인데 이제 춤 스타일도 그렇고 네. 제가 제일 자주 보는 네. 제 이상이 최고 칭찬 아닌가요? 최고 칭찬이에요. 네. 저희 그 네샤샤님이 그 원래 긴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긴 머리에 갈색 머리셨어요. 근데 오늘 쇼케이스를 위해서 파격적으로 머리를 하시고 화장도 힙합을 하기 위해서 오늘 네. 사실 저희 팀의 색깔이 제일 많이 묻어나는 게 저희 리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입니다. 춤이 예술이십니다. 네, 춤이 정말 예술이시고요. 리더십도 정말 강하시고 책임지고 네, 그 레언이 어떠신가요? 부담이 없으셔가지고 잘하죠. 칭찬 좀. 네, 짧게 해볼까요? 편안해. 네, 멋있어요. 네, 멋있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 리언이 칭찬을 가봐도되나요네 저요. 네 리언이 칭찬을 가보자. 네 시작하십시오. 네 시작하세요. 네 리언이. 언니는 몸매가 정말 정답이 여자들 많지. 저거 말랐죠. 아니요. 근데 원래 다 있을 때 다 있어요. 네. 아까 실적 몰래 봤어요.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복근에 복잡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애기배라. 애기배라서 좀 부럽네요. 네, 그리고 원래 남자들이 애기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네. 네, 그럼. 네, 그럼. 저희 언니 네. 지금 옷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엉덩이가 최고입니다. 엉덩이가 최고. 엉덩이가. 네, 복숭아 엉덩이. 애기 엉덩인데 약간, 후후티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생각해서 드립 하셔요. 네. 네. 뭐, 저희 언니 엉덩이와. 네. 감사합니다. 네. 외모는 전부 다, 네, 출중해가지고, 외모는 전부 다 칭찬드리고 싶네요. 네네네. 네. 본인은요? 제가 막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순위는 마지막입니다. 은근히 이제 돌려서 장난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저는 진짜 실물은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이게 얼굴도 이만하시고. 되게, 저는요, 로망이 있었어요. 귀걸이, 이게 뭐라 그러냐. 동그란 링키거리, 네, 링키거리. 저는 그걸 하면은 얼굴이 더 땡그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부러워요. 부러운 게 좀 많아요. 제가 널찍하게 이렇게 멀리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요. 네. 얼굴 너무 작으세요. 무슨 소리시죠? 너무 작으세요. 네. 우리들끼리 지금 너무 칭찬을 하는 것 같아서 빨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칭찬이 있나요? 네, 네네네네.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해드릴게요. 목청이. 아, 저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진짜 큰 목청이 되게 부럽거든요. 네. 저도 소리 좋죠. 분위기 메이커. 아, 또 막내인지. 네. 아, 근데 항상 잘 웃어서.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안 웃을 때는 잠 올 때. 네. 그때 말고 항상 웃고 있어요. 막내라서 좀 귀여운 그런 애교도 이제 아 애교 나왔습니다. 네 애교. 네 이제 뭐 많은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 팬분들이 다 이제 플레이미분들의 뭔가 이렇게 걸크러쉬 귀여운 그런 뭔가 큐티한 그런 면보다는 섹시하고 이런 걸로 더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영상을 많이 봤고.
여기서 애교 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어떻게 네 막내 먼저 네 막내 분 먼저 오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감히 애교를 부렸다가 네. 다 나가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막내 애교 한번 부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벌써부터 미소가 네네네 아유 이런 걸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시작 부산 쪽이죠? 네, 다 부산 쪽 아주 편해요. 아, 네. 저는 부산 남쪽.
어떤 동인가요? 디테일하시네요. 네. 네, 저는 부산 대연동이에요. 저는 네. 네, 저도 부산인가봐요. 네, 저희 혹시 김해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김해에서 왔습니다. 저 김해 자부심 좀 강해가지고. 정말요? 네, 김해에서 김해 딸입니다. 네, 김해에서 왔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닌가? 네, 있으신가요? 정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앞으로 네, 네, 네.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서울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부산에서만 활동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죠? 아, 특별한 이유.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부산에서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부산에서 활동하고 저희를 찾아주는 곳이 많아요. 부산은 저희를 아시는 분들이 많고 서울은 뭐 부산에서 불러주시면 부산에 가고 서울에 불러주시면 서울도 많이 와요. 요즘은 서울에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서울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더더욱 많이 하고 여러분들 더 많이 찾아볼 예정입니다. 많이 들었지요. 네, 많이 많이 들었어요. 네, 또 아까 뒤쪽에 질문인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회가 어떤지. 오, 정말 인터뷰 잘 어울리는 네,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는 대표님이 차에서 한 두 명 안 나와서 내려졌는데 와가지고 너무 놀랬거든요. 너무 많은 분이 계셔서 특히 그 우리 레아님이 앞에서 막 본공이 아무래도 리크잖아요. 눈알이 튀어나와요. 리크예요. 근데 너무 힘드세요. 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되게 활동을 오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사실 인기가 아직 그렇게 오른 건 아니지만 지금 오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모두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하고 저희가 차 안에서 우리 모두 쇼케이스지 혹시 여기 한 여기 한 앞줄까지만 차 있을까 그런 감사할 것 같은데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아까 보셨는데 제가 지갑을 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무 차 계셔가지고 레아님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그래서 오늘 조금 떨려서 좀 버벅거리게 했었던 것 같아요, 공연할 때. 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많이. 네, 언니 어떠신가요? 오늘도 좀 더 많이 준비해서 많이 보여드릴 걸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한 마지막 질문 받고 끝내도 괜찮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 네. 의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해요. 저희한테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저희가 의상을 정말 정말 준비를 많이 하죠. 의상에 투자도 많이 할 뿐더러 의상에 관해서 물어볼 수 너무 많아요. 저희 네, 팬분들 아니시더라도 저희한테 의상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는 저희 리더님이 네, 담당이셔가지고 네. 그 좀 무대에서 춤과 모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춤만 잘 춘다기보다는 이제 좀 뭐 의상이나 그런 컨셉을 맞춰서 그걸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되게 의상 준비도 되게 오래 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옷을 공연하기 전에 다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저희가 속방이 있거든요. 보내가지고 막 뭐가 맞는지 막 서로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되게 네.